안녕, 연사진과 진디입니다. 오늘은 성인 이야기가 될게요. 오늘의 그 차이는 이거예요. A Rune of Elisha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Elisha often traveled to the town of Shunem. Please eat with us. When you pass our house, Shunammite human said to Elisha, I know you work for God. We want to help you. Elisha preaching God's word. Those Shunammite human and her husband want to help Elisha. They invited him for dinner. Elisha liked to eat with them. Elisha knew they loved God. The Shunammite human prepared something wonderful for Elisha. She asked her husband to make something for Elisha. Come this way. The human took Elisha to a nice room. There was a bed, there a table, and there a chair, even a lamp was there. We made this room just for you. Whenever you are here, you can sleep in this room. Elisha was happy to see the room. It was comfortable room. Thank you. You have prepared everything for me in this room, said Elisha. We are proud that you work for God. We are happy to help you, said the human. 네,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이거 읽게요. 한국어로. 어떤 사람은 엘리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뭘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 집을 가려고 하면 우리 집을 건너려고 하면 우리 집으로 조금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정말 예쁜 것을 준비해 놨어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한 방이었어요. 여기에는 침대랑 식탁이랑 의자랑 그 다음에 정등이랑 창문이랑 꽃들이랑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말했어요. 이 방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당신은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좀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라고 했어요. 엘리사는 너무 기뻤어요.
이건 너무나 예쁜 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전 이게 기뻐요. 라고 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해요. 봐봐요. 이거 이 여자애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해서 정말 기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쪽 정말 신기해요. 와우.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말이 뭐랄까. 뭐랄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 여자애가 이를 선물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맙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 같지만 정말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진짜 계속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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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마법 같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가. 제가 뭐좀 알려줄게요. 먼저 색칠부터 해야지. 힘들다. 색칠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써볼게요, 준수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경의 열매에 감사 있나? 성경의 열매에 감사 있나? 뭐라? 제가 핸드폰에서 쳐봤는데 성경의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뭐지? 누군가 잘못 썼나? 아니지. 아,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감사가 없다니. 하여튼, 감사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봐봐요. 봐봐요. 이 조그만 쌀이 줬어요. 쌀한 개, 한 개, 쌀한개 줬어요. 쌀한개 줬어요. 쌀한개 줬어요. 쌀에 한개 줬어요. 너무나 배고픈 사람한테. 너무나 배고픈 사람한테 쌀한개 줬어. 그러면 너무나 배고픈 사람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해요? 너무 고맙다고 하죠. 그게 살 먹죠. 근데
근데 부자인 사람은 쌀한 개를 주면 예따 그냥 쌀이 던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쌀한 개에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맙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손도 만들었고, 눈도 만들었고, 코도 만들었고, 입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알죠? 네, 오늘 이만큼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꼭 하나님께 감사하자요. 하나님께 감사하자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왜안 되지? 왜 이게 안 지워지지? 됐어.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 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바이!